문구 덕후는 어떤 생일 선물을 골랐을지 비주얼입니다. 이쁜 게 최고죠? 안녕하세요. 치아우스 파는 노르달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문구 하울을 해보려고 해요. 6월 마지막 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냐는 가족 친구들에게 그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가격대에 맞는 링크를 싸줬어요. 친절하죠? 그렇게 받은 생일 선물들이 대부분 문구류라서 문구 덕후는 어떤 생일 선물을 골랐을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하울은 다 필개구들이에요. 만년필과 관련 용품들이 많은데요. 이게 또 개미지옥이더라고요. 저도 본격적으로 입문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 영상에서 만년필 구조를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최대한 초보자들도 알기 쉽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만년필과 잉크를 사는 이유는 비주얼입니다. 이쁜 게 최고죠? 다꾸도 예뻐서 하거든요. 그럼 빨리 시작해 볼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필사를 하면서 글씨 연습을 좀 해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왕 글씨 연습을 하니까 만년필로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만년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만년필의 세계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일러 만년필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일러는 좀 슬픈 게, 온고잉인 제품들은 다 그냥 좀 평범한 제품들이고, 아, 진짜 이건 너무 예쁘다. 나 이거 갖고 싶다 하는 거는 다 한정 판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구할 수 없거나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구할 수 있는 거를 구해보자 해가지고 구한 게 이렇게 두 가지를 사주세요. 해서 받았고요. 둘다 시키오리 라인이에요. 아, 컨셉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제가 반할만 하죠. 일단 요거는 제가 특별히 언박싱을 찍었어요. 언박싱 한번 같이 볼까요? 세일러 프로기어 시키오리 동화 시리즈 은혜 갚은 학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이건 국내 펜샵에서 주문한 제품이고, 국내 펜샵 정가로는 19만 원대고요. 좀 가격대가 있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만년필 중에서 제일 비싼 거예요. 국내에서는 보통 시키오리 잉크를 사은품으로 같이 주니까, 잉크도 같이 사실 분들은 국내 샵에서 사는 것도 괜찮아요. 정말 이거 처음 열어봤을 때 설레임이 잊혀지질 않아요. 제품 보증서 있고, 일회용 카트리지 두개 들어있고요. 그리고 잉크를 넣을 수 있는 컨버터예요. 컨버터 사용법이 적힌 종이. 여기 옹롱한 색감의 만년필이 들어있습니다. 아, 빛이 빛날 때가 정말 너무 예뻐요. 아, 다시 봐도 설레인다. 이 반짝임이 보이세요? 아, 이거 은은하게 펄이 있어서 진짜 빛나는데, 이게 막 튀는 펄이 아니고 정말 은은해요. 겨울에 눈이 소복하게 쌓이면 눈 결정이 빛에 빛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의 색감이에요. 얼음 결정 같은? 막 너무 반짝여서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아요. 요 장식부는 금 도금이고, 배럴은 PMMA 수지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데, 아크릴을 말하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도 워낙 종류가 많아서 느낌이 다 다른데, 이건 색감 때문에도 그렇고, 좀 반투명한 느낌이 나요. 캡탑에는 이렇게 세일러 로고가 있고요. 세일러라서 단 모양인가 봐요. 만년필은 대부분 이렇게 돌려서 여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 잉크가 덜 마르게 하는 효과가 있대요. 뒤에 꽂으면 이런 느낌이고, 요 중결링에는 세일러 만년필이라는 내용이 작게 새겨져 있어요. 보니까 만년필 가격은 거의 이 닙의 재질로 결정이 되더라고요. 이건 14K 금닙이고, 뭐 어쨌든 금을 발랐으니까 비싸지는 거겠죠? 이 동화 시리즈는 이제 MF 총만 나오는데,
좀 얇은 편이에요. 한자는 회계 알파벳보다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서양 브랜드보다 같은 초기여도 보통 더 얇게 나온다고 해요. 이게 컨버터인데 이걸로 잉크 충전을 해서 쓰는 거예요. 혹시 만년필을 처음 보는 분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카트리지는 잉크가 이미 들어가 있는 일회용 볼펜심 같은 거고, 그래서 저렴하고 색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컨버터는 잉크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잉크를 넣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끼워주고, 끼우는 방식은 카트리지랑 컨버터랑 똑같아요. 이렇게 컴퓨터에 잉크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 잉크 컬러는 제가 만년필이랑 깔맞춤한 거거든요. 이거 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세일러 시큐리 달밤의 수면 유자쿠라. 달밤의 수면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이름의 일차로 반하고 유자쿠라가 밤벚꽃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달밤의 수면 시리즈도 네 종류인데 다 끝이 뾰족한 시가형이고 진주색으로 마감이 돼 있어요. 은혜 같은 학은 차가운 느낌의 화이트 펄이었는데 얘는 따뜻한 골드 펄이에요. 베럴은 AS 수지 소재고 이것도 플라스틱의 한 종류예요. 이거는 스틸립이라서 국내샵 정가 기준 7만 원대입니다. 일본 정가로는 컨버터 밑 포함에 5,500엔이에요. 근데 재팬라인이라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컨버터랑 배송비 포함해서 6만 원대에 주문을 했어요. 직구보다 더 저렴해서 여기서 주문했고, 이 경우 AS는 일본에서 받아야 돼요. 이게 제품 설명서인데, 아까 동화 시리즈랑은 확실히 다르죠? 이거는 진짜 일본 제품이라는 느낌? 스틸립이니까 뭐 그냥 저렴하게 일본 샵에서 구입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별로 중요해 보이진 않아요. 아, 여기 재팬라인에서 동화 시리즈도 잉크는 미포함이지만 저렴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AS만 괜찮으시면 그것도 구매 대행을 해도 좋겠죠? 이거를 해질녘에 찍었더니 달밤의 수면 밤벚꽃이라는 이름이랑 너무 찰떡인 거예요. 아, 진짜 이 시간대에 찍은 나 칭찬해. 둘이 보면 닙이 모양도 그렇고 색도 그렇고 좀 차이가 있죠? 유자쿠라가 F촉이고 은혜가 푸나기 MF촉이에요. 아주 미세하게 MF가 더 두꺼워요. 재질이 다르니까 필기감도 좀 다른데 금이라고 해서 딱히 더 부드럽진 않더라고요. 뭐 14K면 물을 정도는 아니니까 21K는 제가 안 써봐서 느낌이 다른지는 한번 알아가 보고 싶네요. 여튼 이거 두 개는 똑같이 딱딱한 느낌이고 저는 은혜 갚은 하기 더 사각사각한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저는 필기감 따져가면서 세일러를 산건 아니라서요. 오프닝에서도 말했죠. 저는 예쁜 걸 삽니다. 둘이 같이 있으면 더 예뻐요. 이 요자쿠라 만년필에 팬이판 잉크도 세일러 시키오리 잉크 요자쿠라거든요. 둘이 꼭 세트로 맞춰주고 싶더라고요. 잉크는 마지막에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카이코 스포츠 프로스트 파인 라인. 카이코는 제 영상에서도 몇번 나왔었는데 브리저튼 컨셉 다쿠나 가을 빈티지 컨셉 다쿠에서도 사용했던 제품이 카이코거든요. 이번엔 다른 컬러로 선물을 받았어요. 카이코는 국내에 들어온 거 말고도 색이 정말 다양해서 그동안은 제가 큰 욕심 없이 그냥 국내에 있는 것들만 하나씩 모았는데 올해 나온 카이코 봄신상 컬러가 너무 예뻐서 건 따로 직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선물은 기존 컬러인 파인 라임 컬러로 골랐어요. 상큼하죠? 이 세트가 국내 정가로 3만 원대예요. 구성품은 일단 이게 보증서고 역시 이 보증서가 있어야 국내에서 AS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건 제품 설명서. 카이코는 1883년에 설립된 독일 브랜드고요. 유럽 브랜드라 그런지 앞에 유자쿠라랑 같은 F촉인데 그거보단 굵어요. 그리고 스티커랑 카트리지 두 개. 아, 컨버터는 별도로 구매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팬클립도 따로 있는데 제가 끼운 거예요. 끼운 게더 이쁘죠?
아, 얘는 정말 딱 플라스틱 느낌. 작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장난감 같아 보이거든요. 크기가 포켓 사이즈라서 정말 작아요. 그래서 글씨 쓸 때는 뒤에 캡을 꽂아야 크기가 좀 적당해져요. 캡에 카이코 라인면 각인이 있고 클립에는 로고가 인그레이빙 되어 있어요. 진짜 조그맣죠? 근데 작아도 은근 디테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캡탑에도 카이코 로고가 있고요. 립 크기도 되게 작은데 그 와중에 로고랑 앤티크한 문양 장식이랑 있을 건다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열면 이렇게 컨버터를 꽂아 넣을 수 있어요. 저는 이로시즈크 중립 잉크를 넣어놨어요. 색감이 좀 비슷해서 마음의 평화가 오거든요. 이건 원래 가지고 있던 민트 컬러인데 컨버터가 없을 때에는 이렇게 카트리지를 꽂아도 돼요. 블랙이나 블루블랙 같은 짙은 기본 컬러는 동봉된 카트리지를 쓰는 게더 경제적이겠죠? 저도 블랙은 기본 카트리지를 썼었는데 얼마 전에 아빠가 몽블랑 블랙 잉크를 주셔가지고 이제 블랙도 잉크를 쓰려고요. 아무튼 이렇게 돌려서 닫아주면 됩니다. 응, 너무 예뻐. 민트는 스포츠 클래식 라인이고 이 라인은 배럴이 불투명해요. 파인 라임은 스포츠 프로스트라고 좀 반투명한 배럴이에요. 그리고 민트는 EF촉이고 파인 라임은 F촉으로 골라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카에코는 이렇게 총 4자루입니다. 역시 내 샷이 이쁘다. 아무튼 세일러랑 같이 보면 길이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만년필과 잉크를 제대로 쓰려면 만년필용 종이가 필요해요. 일반 종이는 잉크가 스며들어서 좀 번지거든요. 제가 문다이어리에 만년필을 좀 쓰긴 했지만 심하진 않은데 그래도 살짝 번지긴 해요.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양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년필을 제대로 쓸 거니까 일단 무난하게 유명한 로디아사의 노트패드를 골라봤어요. 로디아는 1920년에 설립된 프랑스 회사고 사이즈도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 저는 웬만하면 A5 사이즈를 골라요. 80장에 4,000원이라서 무난무난해요. 패드는 이렇게 접어서 넘겨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기 되게 편하고 두께는 이 정도? 저는 격자 무늬로 샀고 그냥 편하게 끄적끄적한 다음에 이렇게 한 장씩 뜯어서 사용하면 돼요. 노트로는 로이텀의 이 뮤트 세이지 컬러를 골랐어요. 아니, 일단 컬러가 너무 제 취향이잖아요? 이 띠지 디자인도 그렇고, 아, 이건 그냥 컬러 보고 골랐어요. 가림끈 색도 예쁘고, 이거는 하드커버라서 블랙 저널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표지에 각인도 되는데, 저는 각인은 안 했고, 왜냐면 글씨 쓰는 연습 겸 그냥 필사 노트로 쓰려고요. 뭐, 안에는 구매 감사하다고 하는 것 같고요. 이 띠지는 떼도 되는데, 떼면 이렇게 깨끗한 느낌. 뒷면에는 로이텀 1917 각인이 있네요. 아, 컬러 진짜 이쁘다. 처음에는 목차 쓰는 페이지가 있어요. 아, 블랙 저널로 쓰기 정말 좋겠네. 이것도 격자 무늬 스퀘어 타입으로 골랐고요. 로이텀 노트는 특이한 게 가림끈이 두 개가 있어요. 가림끈 색도 노트 커버랑 맞춰서 저는 마음의 안정이 옵니다. 격자 노트는 251페이지까지 있고 마지막에는 인덱스 스티커랑 포켓이 있네요. 아름다워. 이런 뮤트한 세이지 컬러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죠? 로이드는 백색 종이에 선이 푸른색이고 로이텀은 미색 종이에 회색 선이에요. 색 차이가 확 나죠? 이 노트는 클레르퐁텐이라는 프랑스 회사 노트인데 색감 정말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약간 박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노트인데 표지 때문에 샀어요, 얘는. 국내 사이트에서는 컬러가 다 랜덤으로 와요. 그래서 두 개를 시켰더니 이렇게 두 가지가 왔는데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건 그린 컬러의 표지였거든요. 혹시 그린 컬러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크기 상관없으니까요.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정말 사고 싶습니다. 90에 140mm로 샀는데 거의 뭐 수첩 크기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로 사야 노트처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뭐 그냥 미니 독서 노트로 쓸까 어쩔까 고민 중이에요. 이 로이탑 노트가 A5 사이즈인데 얘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한 사이즈 큰 걸로 살걸 그랬나 봐요. 이렇게까지 작을 줄은 몰랐네. 한요 정도 사이즈를 기대를 했는데 혹시 센치를 잘 보고 사야 됩니다. 적당히 샀더니 수천만 원 사이즈가 왔어요. 뒷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나에게 주는 생일 선물로는 아이폰 12 프로를 샀거든요. 근데 폰보다 작아요, 이 노트가. 그래도 이쁘죠? 예쁨으로 너는 쓸모를 다 했다. 제가 원래는 히로시즈쿠 잉크를 주로 썼었는데 파이로트사는 문구계 전통의 강호라서 품질도 그만큼 안정적이고 좋아요. 그래서 입문하기 좋죠? 히로시즈쿠는 15mm 병잉크인데 이번에 온 세일러 시큐리 병잉크는 20mm예요. 육안으로는 이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잉크는 다다액선이니까 15mm도 엄청 오래 쓰거든요. 적은 용량으로 다양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중에 토필이 가독성이 좋아서 이걸 제일 많이 썼었어요. 뭐 많이 써도 이 정도? 브리저튼 컨셉 다큐 영상에서 카이코에 편입되어 있던 잉크가 이 히로시즈쿠 토필 잉크예요. 먼저 세일러 잉크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건 세일러 만료 잉크고 50ml라서 꽤 크죠? 만요는 만요슈라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 모음집에서 따온 거래요. 노래 중에 약 1500개는 식물과 꽃을 담고 있어서 그 중에 꽃을 기반으로 만든 시리즈예요. 저는 블루 계열로 두 개를 골랐어요. 이 시키오리 만년필의 스카이 블루 컬러랑 맞춰서 편입하고 싶었거든요. 먼저 만요 나데시코. 나데시코는 페랭이 꽃이에요. 병에 페랭이 꽃이 그려져 있죠? 맑은 푸른색이 나고, 그리고 만요 하하. 하하는 무슨 꽃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데시코는 분홍빛 색분리가 있는 맑은 푸른색이고, 하하는 보랏빛 색분리가 보이는 채도 낮은 푸른색이에요. 파랑도 그냥 파랑이 아니고, 저 오묘하지 않아요? 잉크 덕후들이 이런 거에 환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일러 시키오리 잉크인데, 이게 요자쿠라. 달밤의 수면 요자쿠라 만년필이랑 이름도 색도 같은 보라색이에요. 시키오리 동화 시리즈 만년필을 국내 샵에서 사면 시키오리 잉크는 사은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저도 사은품으로 같이 받은 거고요. 이렇게 깔맞춤을 해주면 마음의 평화가 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리큐차. 이건 올리브 그린 브라운 뭐그 어디쯤 컬러인데 발색으로 바로 보실게요. 요자쿠라는 좀 팥죽색 같은 채도 낮은 보라색이에요. 진짜 밤벚꽃이 생각나. 어떻게 이렇게 이름과 색을 지었을까? 리큐차는 진짜 오묘하죠. 올리브 그린이 메인 컬러 같긴 한데 마르면서 갈색빛도 나요. 진짜 차분한 가을 컬러고 톤 단계가 되게 명확하네요. 그 얘네는 빈타 잉크인데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필리핀 브랜드예요. 이거는 머메이드 그린 컬러고
얘네 발색샷이 이쁘길래 골라봤어요. 패키지 박스도 이쁘죠? 아, 이런 패턴 뭔가 딱 필리핀 휴양지 생각난다. 가고 싶다. 또한 개는 바이올렛 마스카라 컬러입니다. 제가 잉크는 푸른색, 보라색 계열이나 아니면 그린 컬러 계열을 좋아해서 좀 그런 톤을 많이 골랐네요. 근데 하늘 아래 같은 컬러 없다고 색조 화장품 모으던 기억이 여기에서도 데자뷰가. 바이올렛에서도 아까 만료 잉크처럼 분홍색 색분리가 있어서 그냥 보라색이 아니고 보라색 바다에 분홍빛이 톡 떨어져서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 머메이드 그린도 그냥 그린이 아니죠? 여기 젓갈색 색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린 자체는 맑은 에메랄드 바다가 떠오르는데 젓갈색 빛이 언뜻 보여서 되게 묘한 느낌이에요. 세일러랑 같이 보면 이런 톤 차이가 있어요. 아, 제가 잉크 수집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 개미지옥이거든요. 아, 근데 모으게 될것 같아요. 어떡하지? 여러분들께도 뭉구덕질하면서 알아가는 하루하루 일상의 소중함이 전달됐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